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여기는 기흥 호수 뷰가 좋은 경희대 집 숨은 맛집입니다. 이곳은 용인과 수원의 경계선에 있는 수원 경희대학교 안에 위치한 맛집입니다. 버스 차고지 골목으로 쭉 내려가니 저수지가 보이고 경희대 집과 가마골 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마골 식당이고요. 재밌네. 물레방아 가시대. 기흥 호수공원 순환 산책로가 있어서 좋네요. 한가 찍고 너무 좋다.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앉아서 식사를 할 경희대 집입니다. 좋다. 이쪽이 더 좋다. 좋네. 뷰가 좋네. 호수가 저기까지 있어. 음식점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이쁘게 잘 키우네요. 꼭 뜯어가지 마세요. 아, 많이 뜯어갔었나 보다. 야외 평상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저물어가는 기흥 호수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매콤한 냄새가 나네. 닭도리탕이라고? 아직 먹으면 안 돼요? 고기는 다 떠가요? 익어, 감자가 익었으면 다 익은 거예요. 이제 서서히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그냥 너무 아름다우네요. 저쪽은 기흥이래요. 가마골 식당이고요. 여기는 경희대학교에서 들어온 곳이에요. 아, 이제 사람이 많이 빠졌네. 우리 팀은 저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백숙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야, 멋있다. 저기가 대한항공 연수원이랍니다. 우와, 싱갈 대한항공 연수원이래요. 너무 멋져요. 저쪽은 싱가입니다. 이 불빛도 멋지다. 손님이 많이 이제 가셨네요. 여기 고기 있나 봐. 큰 고기가 후딱딱 해네.
점점 이뻐진다. 뷰가 최고네요. 여기는 용인 신갈이고요. 요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동탄입니다. 동탄. 희미하게 보이네. 남자들은 막걸리를 마셨으니까 딸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밤길이라 운전을 잘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길도 이런데. 야. 목걸이 좋아하는 사람들 일로 못 나올 거야 아마. 아까 여기 뭐 망하는 거 같은데. 가봐 맞죠? 아 이쪽 길이었구나. 가서 돼. 직진해요. 여기는 막. 경희대에는 좌석 버스니 뭐 버스가 여러 대가 들어오네. 정점이 여기 넓으니까 정점을 만들었나 봐. 아, 정문이 보이네. 어, 뭐야? 거기 저기다가? 어, 그리고 주차기. 거기 1,000원짜리 하나 지갑이 있더라고. 경희대 정문.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